물속의 전장을 지배하는 무기, 바로 K-745 청상어 경어뢰. 이 무기는 단순한 방산 수출을 넘어 한국과 필리핀 간 군사 협력의 상징이자 필리핀 해군의 해양 전력에 날개를 달아준 결정적 장비입니다. 청상어 어뢰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밀 대잠수함 무기입니다. 소형이면서도 고속 그리고 고성능 음향 유도 기능을 탑재해 적 잠수함을 조용하고도 치명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 체계로 대한민국 해군에서 먼저 운용되다가 2021년부터 필리핀에 수출되며 본격적인 국제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이 어뢰를 자국의 신형 주력 전투함정인 호세리잘급 프리기탐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계열의 두 척, BRP 호세리잘과 BRP 안토니오 루나의 청상어 어뢰가 탑재되어 실전 임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프리기탐은 현대중공업에서 설계하고 건조한 2600톤급 함정으로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뢰는 함정 양측에 설치된 324 사면장 어뢰 발사관을 통해 발사되며 주 임무는 바닷속 적 잠수함의 탐지와 경멸입니다. 청상어는 단지 함정에서만 발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필리핀 해군은 영국의 AW-159 와일드캣 대잠 헬기에도 이 어뢰를 장착해 해상에서의 입체적인 대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있습니다. 헬기에서 발사된 어뢰는 수면을 통과해 즉시 수중 탐색 모드로 전환되며 능동 수동 음향 유도로 바닷속 적을 끝까지 쫓아가 타격합니다. 2023년 6월 필리핀 해군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BRP 안토니오 루나와 와일드캣 헬기가 처음으로 청상어 어뢰를 장착한 상태로 서필리핀해에 실전 배치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시연이 아닌 필리핀 해군이 실질적인 대잠수함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했음을 세계에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속에 진행되었으며 필리핀의 영해, 방어와 해양 주권 확보를 위한 실전 배치였습니다. 청상어 어뢰의 도입은 단순한 전력 증강을 넘어 필리핀의 해군 전략 전체를 바꾼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잠수함 탐지와 대응 능력이 현저히 낮았던 필리핀 해군이 이제는 해상과 공중에서 동시에 그리고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무기의 성능도 뛰어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무기가 배치된 위치와 전략적 의미입니다. 청상어 어뢰는 필리핀 서해, 즉 남중국해 일대의 핵심 방어 해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중국과의 해양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민감한 지역으로 청상어가 이 지역에 실전 배치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필리핀의 해양 방위 의지를 상징하는 신호가 된 것입니다. 결국 K-745 청상어는 바다를 위한 저격수이자 필리핀 해군이 자립형 방위를 위한 새로운 장을 연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뿌리는 한국이 쌓아온 방산력과 동맹국과의 신뢰 위에 있습니다. 청상어가 오늘도 남중국해 어딘가에서 조용히 적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배치를 넘어 아시아 해양 안보의 흐름을 바꾸는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부터 피로 맺어진 동맹이며 시간이 흐른 지금은 첨단 기술과 방산 협력, 해양 안보를 중심으로 더욱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한국산 무기를 단순히 수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뢰를 바탕으로 자국 안보 전략의 핵심 무기로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에 대해 기술 지원과 공동훈련,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리핀과 대한민국이 더 강하게, 더 가까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아시아와 태평양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